파라독스 이언 픽처스 제공 서울 등 연합뉴스 김승욱 기자는 2008년 개봉한 리암 니슨 주연 테이큰 은인신매 매 조직에 납치된 딸을 구하기 위해 전직 CIA 요원 출신인 아빠가 닥치는 대로 범죄 조직을 때려 부수는 영화다. 개봉 당시 리암 니슨의 거침없는 액션이 큰 인기를 끌었다. 국내에서도 237만 명이 관람했고 전 세계 흥행 수입은 2억 2천만 달러에 달했다. 나는 내가 누군지 모른다. 로 시작해 사전에서 죽여버릴 것이다. 로 끝나는 리암 니슨과 납치범. 위 전화 통화는 이후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크게 유행하기도 했다. 살파랑, 살파랑이, 운명의 시간을 연출한 을스닙 감독의 파라도. 스는 테이큰 위 리메이크라고 할 정도로 거의 동일한 스토리 라인을 따라간다. 홍콩 경찰 리는 태국 여행 중 실종된 딸 은지를 찾아 태국으로 향한다. 태국계 중국인 경찰 초이 킵과 함께 실종 사건을 수사하던 리는 딸이 장기밀매 조직에 납치된 사실을 알게 된다. 파라독스 이언 픽처스 제공 리는 딸을 구하러 홀로 장기밀매 조직 소굴로 쳐들어가고 초이 킵은 이 사건 배후에 자신의 동료 경찰과 재선을 노리는 시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고뇌한다. 딸을 구하기 위해 물꼬를 가리지 않는 아빠의 모습이나 범죄 조직과 결. 착한 부패한 경찰이 등장한다는 점은 테이큰과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윌슨 입 감독은 홍콩 영화 특유의 유려한 액션 장면을 결합해 거침없이 부수는 데 초점을 둔 테이큰과 차별화를 시도했다. 여기에는 무술 감독으로 참여한 홍진바오, 홍금보 영향이 컸다. 주인공 리를 연기한 구텐러는 액션 영화에 처음 출연했지만 홍진바오 지도로 능숙한 액션 연기를 선보였다. 카메오로 잠시 출연한 몽박 토니 자 역시 태국 경찰 탁 역을 맡아 여전한 무술 실력을 뽐냈다. 여러모로 테이큰 위 리메이크 버전 같은 작품이지만 마지막 순간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반전을 선보인다. 영웅 본색 식 비장미를 덧입혀 테이큰과는 다른 결말을 시도한 듯하다. 21일 개봉 15세 이상 관람가 파라독스 이언 픽처스 제공 KIND@yna.co.kr 2018년 6월 18일 6시 송고